김용춘 동지의 령고를 앞세우시고 열사릉에 오르시었습니다.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한 자신의 잊지 못할 전우 군복을 입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고인의 유해에 흙을 얹으시었습니다. 무력기관 책임일꾼들과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 혁명의 최후 승리의 날을 보지 못한 채 애석하게도 수동지와 연결하게 되는 이 시각 우리들은 안치됐습니다. 묵상하시었습니다. 당 무력기관 일꾼들이 고인을 추모하여